아, 예. 아, 여기 3476님께서 보내주셨었죠. 설리 언니 사진 옆에 있는 사진 누군가요? 이러고 보내주시고 또 2582님께서 홍기 오빠 혜규 언니 목소리 안 나와서 아쉽죠라고 했는데 홍기 씨 이상형이 송혜교 씨라고. 네네네, 맞아요. 아, 저도 송혜교 씨를 며칠 전에 봤거든요. 어디서요? 드라마를 보는데 아, 드라마에서 제가 다시 보기도 네네네. 드라마 송혜교 씨 올인 알죠? 올인, 올인을 보는데 어우 정말 예뻐요. 언제 한번 재밌네. 우리 라디오도 나와주시면은 정말 3,000배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또 여기 있는데 우리 이용기 씨, 뭐 현빈 씨보다 내가 이건 더 낫다 하는 이런 비유 재미없지만. 그냥 드릴게요. 제가 좀 더 어리기 때문에 좀 더 귀엽지 않을까요? 뭐야, 제리민 줄 알아. 제리민 줄 알아. 네. 아. 빨리. 오늘따라 이상하게 제르미가 미워요. 이상형 쇼. 네. 이상형 쇼. 월드컵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우리 이효리 씨와 그리고 한예슬 씨였나요? 아니요, 아이유 씨였죠. 이효리 씨, 아이유 씨. 대한민국 대표 최고 섹시 여가수 이효리 씨와 대한민국 최고 기타 천재 싱어송 스튜던트인 아이유 씨. 정말 흑과 백이에요. 그렇죠. 정말 건강미 넘치는 이효리 씨와 그리고 정말 하얗고 순수한 아이유 씨. 30대와 10대의 대결 뭡니까 이건? 나도 이제 뭐 30대인데. 아, 나 참. 어쨌거나 이효리 씨 대 아이유 씨. 자, 우리 종훈 씨 같으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아이유 씨요. 아, 예. 아이유 씨. 전 이효리 선배님 택하겠습니다. 아, 오. 아이유 씨는 우리 월요일 고정 게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너무 싫은가요? 아니요. 왜 아이유 씨는 너무 아니에요? 아니요. 기타 치는 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마시멜로를 빼놓고 먹습니까? 혹시 코코파이 먹을 때? 코코파이. 자, 아무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혜진 씨, 대한민국 대표 청순 여배우죠. 손혜진 씨와 그리고 아우 너무 귀여워요. 스모키 메이크업이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아브라카다브라 가인 씨. 이러다 미쳐 내가 열이 어쿠스틱 버전 한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손혜진 씨, 가인 씨. 안 돼요. 네, 우리 종우 씨라면 네네. 대충 누구를 저 손예진 씨, 손예진 씨. 네. 저도 손예진 씨 하겠습니다. 네. 아, 손예진 씨. 왜냐면 가인 씨는 지금 그 촬영을 하면서 조건 씨랑. 네. 네. 아, 근데 종훈 씨는 아까는 네. 한예슬 씨라고 바로 바뀌었네요. 아, 아니에요. 바로 손예진 씨라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이제 결승입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 대표분들의 결승이에요. 이효리 씨와 손예진 씨. 네. 자. 자. 아, 이거 어렵다. 네. 결승! 저는, 아우,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두 분 다 너무 미모도 출중하시고, 몸매, 미모, 뭐, 실력 네네. 엄청나시니까. 손예진 씨 하겠습니다. 손예진 씨, 축하드립니다. 예. Yeah. 근데요, 네. 항상 이런 거 하는 거 보거나 들으면요, 네. 이거에서 좋은 게 뭐예요? 어쩌서 코너니까. 나한테 이득이 없어. 없어. 이분들한테도 이득 없어. 네. 괜히 이거 들으시고, 이분들 만나면 괜히 제가 민망해지고. 네, 홍기 씨랑 종훈 씨도 뭐, 민망하고 나도 사실 남의 이상형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작가가 짜준 코너니까 네.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FT 아일랜드 네.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을 몇 개 더 할게요. 앞으로 네. 일본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 아무래도 일본 활동을 하면 이제 메이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열심히 또 콘서트를 또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 7월 달부터는 저희가 제프 투어라고 이제 5개의 도시에서 이제 또 콘서트도 합니다. 아까는 이상형 얘기할 땐 굉장히 네네. 이렇게 들떴다가 일 얘기하니까 좀 안 좋아요. 종우 씨 평소에도 홍기 씨가 일 얘기 나오면 이렇게 막 짜증내야 합니까? 막 제대로 안 하려 하고. 그런 것보다 표정에서 어두워요 일단. 그러니까 네. 어두워요. 머리 색만 밝으니까 네. 굉장히 이게 우리 종훈 씨. 네네네. 종훈 씨는 앞으로 또 기타 연습 계속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네. 라이브 연주. 그러게 말해요. 해주러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근데는 저희가 그러면 형이 그 뭐 소리 어쿠스틱 버전
어우 괜찮은데 그 가능한가요 조은 씨? 아 연습하면 가능하죠. 야 역시 네.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대박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럼 조은 씨는 앞으로 뭐 개인적으로나 네. 어떤 일이 꿈이고 또 이런 것도 또 길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형을 홍기 씨만 골라서 그 관심도 없는 남자 이상형으로. 네 일단 게임은 게임이고요. 일단 저도 일본 가서 일단 저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서 예능 네,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가서 좀 많이 보이고 싶어요. 아, 그리고요. 네. 네. 기타 연습도 꾸준히 하고요. 일단 전 사진을 찍고 싶어요, 갑자기. 아, 사진 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세요, 평소에? 좋아하진 않는데요. 한번 네.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한번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네. 찍고 싶어요, 한번. 네. 아, 굉장히 좋겠는데 이렇게 딱 사진 찍으면은 착각하면은 찍습니다. 착각하고 지금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리고 우리 문자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네. 왔는데 3849님께서 노래방에 갈 때 여자친구가 발라드 하는 게 좋아요? 댄스곡 하는 게 좋아요? 아 여자친구분이 네. 두 분은 만약에 여자친구가 지금 있다 칩시다 네네.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이성을 만나볼 시간이 없었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형 이런 게 더 부자연스러운 이런 게 더 이게 더 부자연스러운 이게 더 부탄이에요. 양심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어쨌건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면 네. 여자친구분이 막 귀엽게 이런 뭐 소녀시대 키싱유라든가 아이유의 네. 마시멜로 이런 걸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발라드 뭐 이런 이은미 씨의 애인 있어요라든가 저는 사실 뭐 잘하는 쪽을 하는 게 더 좋죠. 만약에 춤을 잘 추신다면 네. 춤을 추시는 게 좋고 노래를 잘하신다면 노래를 해주시는 게 좋죠. 아 종훈 씨는 그 노래방 시간이 한 시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네. 30분은 발라드 불렀으면 좋겠고요. 30분은 네. 댄스곡. 아 이분 체계적. 이분 너는 문화를 압니다. 종훈군은 노래 안 부르게요? 아 저는 지켜보는 걸만. 아 그죠. 아 그럼 여자친구분 거의 탈진. 그러니까 콘서트. 콘서트 종훈이를 위해서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오빠 노래방 가자 이랬는데 나올 때는 오빠. 아 목 아프다. 그리고 아 또 9324님께서 슬프게. 오빠들 그럼 언제 한국 무대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러고 어 그 밑에 질문도 좋네요. 7477님 네. 사집에 자작곡 들어가요? 네. 라고 이거 같이 묶어서 네, 대답을 묶어서 해드릴게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일본 갔다 와서 한 9월 달쯤에 이제 한국에서 사집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다행이에요 나오니까. 네.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우리 프리마 논나 분들 많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네네 내가 네 그리고요 안 그래도 계속 이제 열심히 자작곡을 지금 하고 네, 있어요. 하고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네. 더 해서 이제 4집에는 꼭 자작곡 작사든 작곡이든 꼭 들어가게 해야죠. 무조건 곡을 쓴다고 해서 다 앨범에 들어갈 순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곡이 좋아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DJ도 무조건 말만 할 줄 안다고 해서 DJ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저처럼 갇혀 천재적이고 오. 이렇게 모든 게 맞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DJ니까. 나는 우주 최고. 광상. 아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FTR랜드 분들 오늘 이렇게 이용기 씨와 최종훈 씨 바쁜 와중에도 나와주셨는데 우리 FTR랜드의 노래를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거 신청곡 제가 직접 신청했습니다. 맞아요. 네. 형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 네. 어떤 노래죠? 이거 시철 형이 샤워하면서 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 2집이고 네, 2집이고요. 사랑하지 마요. 아우 네. 제목만 들으면 너무 열받아요. 아니 사랑하지 말래. 아 환장해. 근데 노래가 너무 슬퍼요. 자 그럼 우리 FT 아일랜드의 사랑하지 마요 들으면서 우리 두 분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둘러가야죠 오네요.